심으뜸입니다. 히브뜸 채널에서 우리 많은 버금이들이 플랭크 챌린지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은 2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루 10분 플랭크 챌린지인데 혹시 기초가 없는 분들은 플랭크의 정석, 그 다음에 푸쉬업의 정석, 그 다음에 플랭크 챌린지 1탄 하루 10분 코어 운동 등을 통해서 기초를 쌓고 이 영상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삼성 갤럭시 Z 플립 3 모델에서 커버 디스플레이에 타이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머를 보면서 제가 리드를 하도록 할 거고요. 총 세트는 10세트. 30초, 30초, 40초, 40초, 50초, 50초, 60초, 60초, 30초 두 번으로 쿨다운을 하는 총 10세트를 준비했고요. 사이간의 휴식은 10초입니다. 바로 준비할게요. 자, 갑니다. 시작!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이 기초에 대해서 말하지만 기본 자세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챌린지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기초 자세가 아직 안 잡히신 분들은 기초 자세를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플랭크 챌린지인데 지금 이제 5초 남았어요. 휴식 시간은 10초입니다. 이렇게 30초가 끝나면 진동이 울려주는데 다시 저는 10초간 쉬고 곧바로 30초를 한 세트 더 해볼게요. 시작! 30초가 혹시 버거우신 분들은 플랭크의 정석으로 돌아가셔서 20초씩 하는 습관 길러주시면 될 것 같고, 아, 저는 플랭크를 하자마자 허리가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기초 필라테스, 그 다음에 플랭크의 정석과 코어 운동 위주로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초 남았어요. 이렇게 알려주니까 좋은데요? 5초 더 쉬어볼게요. 다음은 40초예요. 시작할게요. 제가 지금 사전에 이 타이머 기능으로 30초, 40초, 50초, 60초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 버튼만으로 지금 초 설정이 가능하고, 혹시 날개뼈가 이렇게 무너지시는 분들은 푸쉬업의 정석과 플랭크 정석을 통해서 날개뼈 밀어내는 힘을 길러주셔야 되고, 견갑골의 안정화 루틴도 있죠, 제 영상에는. 그래서 기초 견갑골 주변 근육을 활성화하는 것도 익숙하게 만들면 플랭크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복부잉 단단하게 잡아주시고 10초 더 버텨볼게요. 3, 2, 1, 다시 10초 쉴 거예요. 힘들다. 40초 한 세트 더 가는 거예요. 준비 시작! 플랭크가 좋은 게 아랫배부터 복부 전체를 좀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납작배를 만드는데 굉장한 도움을 많이 줘요. 아랫배꼽과 이 윗배 전체를 바닥에서 조금 더 들어 올린다는 느낌을 사용해 주시고, 계속해서 속근육부터 복부 겉에까지 다 리프팅 시켜주세요. 바닥에서 내 복부를 띄어 올리는 느낌으로. 날개뼈가 무너지는 분들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내 몸이 멀어지는 데 집중해서 몸을 더 들어봐주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이제 50초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3, 2, 1, 갑니다. 자, 30초, 40초 더 해볼게요. 30초 남았어요. 지금부터는 굉장히 고난이도예요. 자, 힘들다. 10초 더 버텨보는 거예요. 힘들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3, 2, 1. 우리 그 다음 세트는 고지거든요. 호흡이 참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계속 뱉어주고 그때마다 복부 근육을 조금 더 단단하게 조여주시고. 너무 힘들어. 오랜만이라서. 30초 더 해볼게요. 20초. 15초. 10초. 10초 더 쉴게요. 너무 힘들다. 여러분, 배밀기 한번 하고 갈게요. 50초 한번. 아, 60초죠 이제? 자, 아, 쉬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할 수 있다. 고! 제가 지금부터 음소거 모드가 될 예정입니다. 등을 너무 둥글게 말지 마시고 가슴을 살짝 내밀어주세요. 아! 절반 지났어요. 여러분 30초 쉴게요. 저만 힘든 거 아니죠? 버금이들도 힘든 거죠? 자, 10초 더. 진짜 힘들다. 자, 한 번 더 갑니다. 고! 시계 초침을 50초 뒤로 바꾸고 싶다. 절반. 15초. 10초. 내가 왜 이런 루틴을 만들었지? 여러분, 그럼 10초 더 쉴 거고요. 약간 내적 갈등이 왔어요. 중간에 루틴을 바꿀 것인가. 쿨다운으로 30초 두 번 더 가볼게요. 30초씩 두 번은 자, 사이에 10초를 두고 가볼게요. 진짜 힘들어. 시작. 팔꿈치로 바닥 밀어내고 가슴 내밀고 머리부터 뒤꿈치까지 서로 멀어지게.
어깨 아래 팔꿈치가 있어야지 어깨로만 부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세 거울로 체크해 주시고요. 오. 자, 10초 있다가 다시 갈게요. 5초 남았어요. 얘가 10초 휴식까지 알려주니까 좋다. 마지막 20초. 10초. 아, 끝났다. 여러분, 아 힘들어. 살아있어요 버금이들? 썸네일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손바닥을 화면에 갖다 대면 화면이 찍혀요. 오늘의 메인은 플랭크 챌린지니까 약간 납작배를 강조하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한 장 골라서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